안녕하세요. 대재파입니다. 네, 현재 이렇게 뮤 빼고 모든 게 다 있죠. 아, 요번에 뮤즈를 잡았어야 되는데 늦지는 또 못 갔죠. 약 먹으니까 못 자더라고요. 2세도 그렇고 3세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모아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행할 수가 한번 가볼까요? 바로 미우부터 가보겠습니다. 필드 리서치 대발견. 안 하면은 미우를 못하네요. 그래도 거의 처음 아닙니까? 뭐야 이건? 뭔 혼종이야 이건? 환상의 포켓몬이 나타났다. 하... 기대된다. 무슨 뭐 렉이 걸리든 말든 해볼까요 한번? 뭐야 이거? 파이프 나오네. 잠깐만. 집에서 파이어 잡기. 알겠습니다. 오씨. 역시 캐치팟 엑셀런트 맞추네요. 개띠 같았나? 잡았네요? 뭐야, 안 눌려? 어? 큰일 났네. 안 눌려요. 일단 껐다 켜야겠네, 그럼.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얘들 미우 날리는 거 아니야? 지 멋대로 막 파이 없어 나오고 난리야. 이런 버그는 또 오랜만이네. 이렇게 파이어 잡았네요. 오! 아, 이거 거의 한 95% 되나 본데요? 안 될 수도 있고. 갑시다. 스페셜 리서치 완료. AR 모드. 뭐야 이거? 어?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어? 뭔가 이상하죠? 아니 뭐 하이퍼볼을 왜 못 써? 자, 이거 바꿔놓고 다시 해보자. 뭐야 이거? 이렇게밖에 못 잡는 거야? 몬스터볼밖에 못 잡죠?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도망가면 어떡해? 이거 최대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뭔데 이거 도망치면 나 어쩌란 거야 이거. 가라 안 가라. 어우씨. 야. 얍. 아 미쳐버리겠네. 불이 안 바뀌는데 이거 실험 느낌? 야 들어가라. 무섭다. 제발. 아, 나이스 잡았습니다. 드디어 1세대 도감 완료! 미유는 내 거야! 아, 귀여워. 아. 개체는 경이롭고 방어 훌륭해. 뭐. 희산만 아끼면 되지. 오, 잠깐만. 그거 사이코 쇼크잖아? 어? 이거 잠깐만. 스킬 나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역시 대재파. 이게 스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특히 스페셜 스킬이 엄청 많은데
노멀 어택을 배우게 하겠습니까? 막치기를 잃어버립니까? 그 다음 뭔데 그럼? 바위 깨기? 포 오른다고? 섀도우 크루? 차지빔? 벌레의 저항? 섀도우 크루? 야, 이거 다섯 개 생겼는데 이거? 뭐야 이거? 평타 스킬이 몇 개인데? 풀베기? 엉겨붙기? 이 스페셜도 잘 뜬가 맞죠? 다크 아웃? 네, 다섯 개 때려다가 씨. 큰일 났다. 폭포를 왜 이렇게 뜨냐 이거. 뮤 스킬 막치기 솔라비? 어떤 분이 올리셨네. 아, 이러네. 이 스킬이 이렇게입니다. 노멀 어택은 막치기, 풀베기 뭐 이런 식이고 에스퍼가 없네요. 네, 보니까. 그리고 스페셜 어택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이코 쇼크가 떴네요. 사이코 키니스랑 사이코 쇼크가 아마 베스트일 텐데. 왜냐면 타입이 그러니까요. 얘는 에스퍼 스킬이 아예 없네요. 차지빔. 막치기 솔라빔이 좋다고 하는데. 미는 베스트가 없습니다. 뭐 차지빔 정도는 나쁘지 않겠죠? 완전 빠르게 쓸 수 있겠구나. 나한테 섀도우 크루가 난 것 같더라고. 짜릿짜릿한 뮤로 하겠습니다. 찌릿 뮤. 찌릿. 그래도 경이로운 거라도 좋네요. 100% 쓰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얘는 포장용이니까요. 자, 그럼 도감 보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상의 시부터 시작해서 니드킨, 뭐 따꾸리, 괴력몬, 팬텀, 켄가, 마인맨, 뭐 켄타로스 이래들 지나서 6까지 이렇게 해서 도감을 완료했네요. 얘 유전자로 만든 게 리치라는 거죠. 우리 세 마리였는데 이거 한번 놓쳐가지고. 놓친 게 아니고 못 갔죠? 어우, 너무 예쁜데요? 오, 이거 뭐냐 이거. 참고로 이것도 리워드도 경험치 두 배입니다. 왜 안 뛰냐? 비교하자. 1, 2, 3, 5, 5, 6, 4. 4,000. 네, 8,000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하실 때 아무래도 경험치를 바로 줬습니다. 오, 그리고 뮤 캔디를 주나 보네. 슈퍼 부하 장치. 뮤의 사탕. 다음 리서치 스페셜 나온다니까 다들 기대해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썬더로 나온다고 이제 공지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필드 리서치 파이어가 지나고 이제 썬더 라운드 합니다. 솔직히 파이어는 별로 소용이 없고요. 네, 썬더가 제일 썬더 좋죠. 프리자가 솔직히 얼음 타입이랑 탑이긴 해요, 현재. 얼음 타입 전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프리저 때는 정말 안 빠지고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썬더도 지금 전 부캐를 못 잡았거든요. 제 부캐는 제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혀가 꼬이네. 제 부캐는 7색조부터 잡아가지고 아니 그 스위쿤 이런 것 때문에 잡아가지고 루기아도 없었고요. 1세대 전 3개 없었습니다. 7색조는 잡았죠. 근데 이제 리서치만으로 예, 도감 등록은 다 할 것 같아요. 1세대 전설은 뭐 그렇게 좋다는 평이 있는 건 프리저 말고는 없거든요. 그 프리저도 비행이 붙어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얼음 속성에서 탑이긴 합니다. 현재 3세까지는
4세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제 딱 본 거죠. 썬더 기대되네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현재 저희는 라티아스가 잡히는 걸 거예요. 빨간 색깔. 근데 라티오스 파란 색깔은 더 세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5월 9일부터 두 마리 이동하는 거죠. 얘네 5월 2일. 펌키데이가 19일이니까 일주일 단위로 네, 계속 이벤트가 있겠네요. 5월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나온 지 27일 지나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만든 것 같아요. 체육관 리더 우산. 우산이. 와, 이게 설마 구매된 거 아니지? 뭐야, 이거. 어? 제가 라플라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여기 그 의상이 뭐가 추가가 됐네요? 어, 공짜 의상이 원래 없었는데 저 구매 몇 개 하고 그랬죠. 아, 원래부터 공짜였긴 했죠. 옛날 옷들. 아, 어쨌든 구매한 게 있긴 있구나. 저거 30레벨 이제 곧 40을 바라보고 있죠. 이거 샀었지 옛날에. 아, 이게 색깔이 생겼네. 아, 원래 있던 거다 이거. 이거 무엇? 이번에 오면 마음에 드네요. 제가 라플라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게 뭐 팀 리더 색깔 뭐 그런 거거든요. 파이어. 꽤 있다. 모르겠다. 자, 모자 같은 경우는 뭐 똑같네요. 어, 땡긴다. 모자는 원래 좀 별로였던 것들이고 이벤트로 받은 것들만 있었죠. 아, 이건 제가 하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100원밖에 안 하는 거 있어가지고 살만하죠. 조깅 바이츠. 낚시꾼 캐. 로켓 단모자. 파이어 캐. 이거 살게. 미스틱의 상징. 파란색. 새로운 스타일을 선에 얻었다. 안경은 뭐 딱히 바뀐 게 없겠죠. 이게 나 자전거 멤버라고. 가방은 딱 추가된 게 없는데 이건 뭐죠? 실제 가방이 늘어나나? 기능이 좋아지나? 파이어 백팩? 아마 썬더 나오면 또 썬더 나오고 프리저 나오면 프리저 나오나 봐요. 필드 리서치 뭐 기념으로 나왔나? 장갑이 다 50원이네 이게. 뭐야 이건 시계야? 조깅워치. 이거 장갑이 귀찮았지? 시계 달자. 자, 애플 스마트워치 하나 살 구매했죠? 하이. 하이. 아,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한 거야 지금? 파이어 팬. 파이어 파이 엄청 좋아하네. 이게 조깅 바지일 거예요. 이렇게 다니고 이게 난 것 같아요. 저기는 저건가? 아무튼 이게 뭐야 이거. 이것도 파이어야? 아, 체육관 리더 펀치. 이전에 있던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해군 같고. 양말은 없네. 신발은 신발 좀 바꾸고 싶은데. 로켓단 부츠다 씨. 조깅 하나 사야죠. 간만에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좋네요. 이거 별론 것 같은데. 파이어 슈즈야. 오, 조깅 슈즈. 근데 색깔이 저것밖에 없어서 안 좋네요.
신발도 구매했어요. 파랑파랑해졌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옷들 구매해봤네요. 아, 라플라스 진짜 좋아하는데 딱 떴네. 여러분들도 골라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아, 지금까지 전 이제 곧 있으면 40 레벨은 못 찍을 것 같은데, 왕고래가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하나 가능할 것 같아요. 요번에 이루치 왕고, 고래 왕자도 생겼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메달도 이렇게 많이 있죠. 포켓몬 지금 몇 마리 잡았냐? 24,000마리. 관동, 와, 멋있어. 조깅, 배틀걸. 희귀한 거부터 다 있긴 하죠. 네. 아, 많이도 부화시켰다. 낚시꾼 베스트. 아, 이래서 옷을 준 거구나. 업종마다 옷이 있는 것 같아요. 낚시꾼 베스트. 아, 체육관 리더상이 여기도 주는 거네요. 지금 뭐 달성 안 한 거에선 주는 거 없고. 여기도 있나? 뭐 없나 보네. 여기는 찾기 쉬운 정도죠. 마리도 잡았다. 어유. 자, 그럼 현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뿅. 이 잡았어요. 타이어랑 뷰. 이 개체가 기대되네요. 그만 뿅.